네, GS 리테일은 요 며칠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오늘 특히나 좀 6%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GS 리테일의 그 지금 색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 쪽으로 색채를 띄지 않고 배달의 민족 같은 그쪽으로 띄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안 좋아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색채를 편의점 쪽으로 나타냈으면은 BGF 리테일처럼 갈 그러니까요. 텐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10년도 10월 달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퍼스프를 인수했습니다. 퍼스프란 회사가 농산물을 산지 직송, 그 농산물을 직접 거기서 신선하게 재배를 해가지고 파는 업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마켓컬리나 쓱닷컴이나 헬로네이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쿠팡, 이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 시장이 신선식품 혹은 그 공산품을 바로 배달해주는 비마트나 요마트 같이 시키면은 바로 오는 쿠팡은 반나절 뭐 로켓 배송 이제 그것까지 나왔죠. 네. 로켓 배송 말고 더 빠른 거 나왔는데 우주 배송인가? 하여튼 그더 빠른 거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편의점도 그거를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퍼스프를 인수하고 요기요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퍼스프에서 산지 직송을 받아다가 전국에 330개 있는 슈퍼마켓 GS 더 프레쉬에다가 뿌린 다음에 GS 더 프레쉬에 있는 그 신선식품을 요기요 배달 라이더 분들이 1시간 만에 집집마다 배달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시대의 그 흐름인 배달 앱, 그리고 새벽 배송, 이거를 저기 GS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거점을 활용해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색채를 너무 떼어버리니까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못 폈는데 지금 일단 딜리버리 히어로 있죠.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2022년도 들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해서 2020년도 3월달 팬데믹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가 흐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도어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 위주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의 그뭐 배민이에요, 그냥. 뭐 독일의 배민, 미국의 배민이에요. 걔네들은 인정 안 하겠죠. 배달의민족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방송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독일 애들하고 미국 애들 안볼 테니까. 네. 도어데시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달의 민족이에요. 문화까지 갖다 준다고 해서 도어데시고,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에서 이제 그 딜리버리의 영웅이라는 뜻이죠.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거고 또 메이투안이라는 중국에 또 있어요. 중국의 기업이 중국의 메이투안 디엠핑 이게 있는데 중국에서 또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얘도 지금 20개 유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 BGF 배송업체들이 성장성이 이렇게 이제 그만 가는 부분인 건가요? 왜 그게 그런 아니고 건가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가 끝난 거죠, 지금. 팬데믹 수혜로 매력이 있었다. 그쵸.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모더나, 노바백스 다 무너졌죠. 우리나라 2월 말 되면은 하루에 20만 명 나온다는데, 하루 확진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확진자 21만 명 나온대요, 지금.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140만 명 걸려요, 지금 다. 그런데도 진단키트, 백신주 다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그 알고리즘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팬데믹 때 수혜를 입었던 것들도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집콕으로 하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미국의 도어데시, 그리고 중국의 메이투안 이런 그 배달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이 집콕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수혜를 받았는데 네. 그게 정말 목욕할 때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닌 게 이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 입은 부분은 원점으로 회귀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GS 지금 GS 리테일이 그런 색채를 너무 강하게 띄다 보니까 적이랑 연동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적이랑 연동이 돼 버리고 그 지금 그 적이는 안 그러잖아요. BGF 리테일은 저러지가 않거든요. BGF 리테일은 누구랑 똑같냐면 지금 그 저기가 됐죠. 미니 스톱을 세븐일레븐이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오프라인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쪽이 강한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븐아이 홀딩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롯데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미국이나 다른 북미 지역에 사업하는 세븐일레븐은 일본의 세븐아이 홀딩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불매운동 일어났을 때 우리 세븐일레븐은 관계가 없다 한 게 우리나라는 롯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북미 지역의 세븐일레븐은 세븐아이 홀딩스 일본 기업이 거기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갈라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우리 인식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세븐아이 홀딩스 주가는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급등해서 신고가를 갔어요. 세븐아이 홀딩스가. 자,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세븐아이 홀딩스는 그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고 1위 업체예요. 미국 편의점 1위 업체예요. 북미에서. 그리고 3위 업체가 있는데 3위 업체가 그 정유사에서 운영하는 스피드웨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팬데믹 이 상황에 들어서서 세븐아이 홀딩스가 스피드웨이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거점을 강력하게 넓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오프라인 거점을 강력하게 늘려버린 애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 피해를 볼 줄 알았더니만 지금 이제 상황이 풀리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편의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아까 뭐 배달 쪽으로 지금 치우친 애들은 빠지고 있다. BGF 리테일은 빠지지 않잖아요. GS 리테일은 지금 그쪽의 색채를 너무 띄기 때문에 요기요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요기요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했으니까 아 요기요의 성격을 띈다. GS 리테일 그리고 하려는 사업도 지금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뭐 딜리버리 히어로 메이투안 그리고 딜리버루라고 영국에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각 나라의 대표적인 배달의 민족들이 있어요. 이 주가들이 전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을 하려고 하는 그 요기요를 통해서 그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거 그 부분 그 부분의 색채를 너무 강하게 떠버리니까 그쪽이 지금 코로나 그 팬데믹이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버리니 그러니까 확진자 수 증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정답을 내려버렸어요. 이미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다 갔죠. 지금 힐튼 호텔,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크루즈 운영하는 카니발 이런 거 다 급등하고 뭐 에어라인 회사들 다 급등하죠. 델타 에어라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코로나 그 수혜주에서 피해주였던 게 수혜주로 바뀌고 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그 색채를 너무 강하게 떠서 그게 지금 좋지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외 동종업계랑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그 GS 리테일이 엔데믹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집콕 문화가 편리하거든요.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이용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자, 금호석이 오늘 급등하지만 제가 그냥 재미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재미만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금호석유가 니트릴 부타디엔 장갑을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화도 면역에 대한 그 관념이 강해졌으니까 계속 장갑 끼고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 당시보다 그렇게 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보다 강하려면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스킨십 할 때도 비닐 장갑을 끼고 남녀가 스킨십을 해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GS 리테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만약에 그런 스토리를 아예 배제하더라도 네. GS 리테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박스권이 이탈됐잖아요. 버려야죠. 자, 이거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딱 느낌이 오죠. 차트를 거꾸로 돌려봤을 때 5년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이거 너무 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사고 싶다면 지금 팔아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차트를 봤을 때. 너무 사고 싶잖아요. 저 되게 사고 싶게 이쁜 차트 아니에요. 이 거꾸로 돌려면 5년간의 박스권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고개를 쏙 들은 거 이거. 네. 용의 용트림 같잖아요. 그래서 끌고 올라오고 싶다. 용을 타고. 자, 용을 타고 끌고 올라오고 싶기 때문에 네, 피해서 거꾸로 차트니까요. 네. 자, 도망쳐야 하는 그런 느낌이 네. 들면은 반대니까. 네.
지금 뭐 그러면 올렸습니다. 손절은 그리고, 한 어느 정도 가격? 지금 가격 괜찮을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기 롯데가 지금 미니스톱 인수한 것도 네. 안 좋은 부분이에요. 지금 GS나 BGF 리테일이나 상생 협약 때문에 더 이상 점포를 못 늘리고 있는데 롯데가 미니스톱을 먹으면서 3강이 돼버리거든요. 3강.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치열해져 버리는 상황이라 좀 신산업이 빨리 이게 궤도에 올라오지 않으면 서로 계속 나눠먹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되겠군요. 그러면 성장도 당연히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자, 일단 그 지금 돈을 너무 네. 많이 썼잖아요. 이 두 개를 인수하느라고 그래요. 인수 비용이 엄청나게 자, 이 점까지도 자, 염두에 두시고 투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련 종목입니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그룹들이 워낙 최근 악재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뭐 좀 2%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카카오페이의 그런 알고리즘이 상관없이 지금 아, 너무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물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만 모양새가 이렇게 되면은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거를 만약에 덮고 그냥 넘어갔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뭐 정치판의 큰 이슈를 연예인 뭐 스캔들 터트려서 덮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막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카카오페이 사태가 어떤 다른 걸로 덮여버려가지고 만약에 좀 언론에 좀 노출이 안 되고 옛날처럼 이런 뭐 플랫폼들이 많이 없었을 때처럼 그러면 지나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하도 이제 난리가 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더 웃긴 게 부사장급 임원 다섯 분이 사표를 내셨었는데 사표를 반려를 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받아주면 안 되죠. 우리 맨날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사표 내고 나가면 아니 그게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나가버리는데 네. 이미 돈은 다 차익 실현했는데 네. 일단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사장급 임원 다섯 분이랑 신원근 차기 대표 내정자분이 계세요. 대표가 바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그 전 대표도 책임 안 지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제 전화로 그 증권사랑 실적 그 발표하는 거 거기에서 카카오페이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모양새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우스꽝스럽고 대표가 임기가 2년인가 봐요. 2년 동안 보유 주식 매도 금지 선언을 했다. 근데 이미 늦었다. 이미 뭐냐면은 이렇게 요즘에 신뢰를 훼손을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이게 신뢰가 훼손이 안 됐더라도 카카오페이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 주식의 약점은 되게 장밋빛 전망으로 딱 크게 되게 처음에 좋았다가 축포를 터뜨렸다가 거기서 조금 균열이 나는 이슈가 악재가 좀 나와버리잖아요. 되게 허약해요. 왜 허약하냐면 공모가 당시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기업들은 자신의 그 가치보다 물론 가치가 더 정해져 있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충만해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만 나와도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악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아무리 제 생각에 재매수를 하고 이래도 이 흐름을 막아낼 수가 없다. 옛날에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있었잖아요. 웬만해서는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 옛날 사람 지금 웬만해서는 하락을 막을 수가 없는 뭐 막을 그게 없어요. 지난해 영업이익도 보니까 손실이 났네요. 스톡옵션 부분 때문에 보니까 네 그렇죠. 재무제표는 좋지 않은데 이 그냥 그 성장성 때문에 일단 높게 받았죠. 앞으로 수익성 어떻게 보세요? 아, 그 앞으로 수익성을 떠나서 이 수익성이 그 작동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당분간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를 계속 그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당분간 그게 다 묻혀가지고 신뢰의 훼손의 문제 때문에 전혀 작동을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그런 게 또 심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죠. 네. 실적이 최고치가 찍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노릇인데 안 그래도 그런 시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아, 좀 힘들다. 카카오페이는 늦었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네, 네. 언제 그러니까 다시 지금 뭐 이미 모르겠다. 여기서 30% 하락 손실 난 사람 난 분들이 팔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예요. 카카오페이로 난 손실을 카카오페이로 메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 생각에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서 물을 타면은 다른 거를 아예 하질 못해요. 지금 그래요.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이 손실분하고 합쳐서 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 기관은 뭐 거래 규모 크진 않지만 조금씩 그래도 좀 최근에 며칠 좀 담네요. 예. 볼까요? 담았나? 요 며칠 좀 담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도 무려 거의 지금 나오는 걸로 20만 주 가까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렇고. 그리고 연기금은 연기금만 혼자 계속 주구장창 사고 있는데 연기금은 어차피 아시잖아요. 단타의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없고 장기적인 보유기 때문에 이 기금의 연기금에 계속 이 주구장창 매수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화끈하게 들어 올려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사모펀드는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정도는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